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즈입니다. 이봐요, 왜 자꾸 UCC 친구들이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 좋아해요? 오늘 특별한 기념일이라고 들었어요. 오케이 콜, 맞아요. 오늘은 나의 새끈한 늑대 콜세이와 사귄 지 900일! 900일! 어머! 맞니? 아, 일찍 왔어, 기린지. 왜 동묘를 불렀어? 동묘는 동 때문에 없는 희귀템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제품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귀템을 입어야 유행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콜. 근데 1900일이 뭐야? 잠깐만 콜지. 왜?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어떤 게 1900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은지야, 야, 우리가 만난 날이 1900일이잖아. 그래. 야, 내가 그거 모르겠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장난치려고 그랬지. 놀랐잖아, 정말. 아, 장난친 거야, 장난. 오늘은 쿨제이가 기렌지 원하는 거 싹 다 사준다. 아! 기뻐? 아! 더 소리 질러! 아! 소리 질러! 아! 예스! 저기 제이 지갑 빵빵하다. 본드치 모자 하나 더 사도 될까? 어, 안녕, 민시가. 아니야, 주만이야, 주만이. 아, 주만이구나. 어, 주만이 하이. 주만아, 요즘 잘 장사 잘하고 있어? 그래, 주만아, 열심히 하자. 우와. 어머, 핸드폰이다. 사이언. 어머, 애니콜. 아. 누구에게 사람들이 지정하는 뒤가 거는 땀이 나리래. 둔둔, 둔둔둔둔. 어머, 콜제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아, 한번 써봐봐. 좋나? 사장님,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 맞죠? 최신 유행하는 거. 최신 유행, 최신 유행. 어때요, 아버님? 저 잘 어울려요? 어, 딱 됐죠. 아가씨는 암컬키도 좋아. 아, 아버님. 역시. 야, 아버님 모자. 야, 패션을 너무 잘하신다, 아버님. 두 번째, 아버님은 정말 젠틀한 늑대야. 나 이런 거 진짜 필요한데. 여기 사실은 진짜 멋쟁이들이 하는 거죠. 지퍼라이터 아시죠? 간지잖아요, 간지.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5,000원. 5,000원! 오케이, 콜! 야, 역시 동면은 이게 하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자, 사장님 혹시 이거 좀 애누리가 가능한가? 나도 이거 종 때문에 장사해. 가보라! 역시 우리가 오케이 콜, 화끈하다. 아, 우리가 같이 장사하는 또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잖아. 아, 감사합니다. 연락캡쇼 화끈하지. 사장님, 사장님, 이거 돈이 잘못된 것 같아. 천 원이에요? 아, 나 이거 못 봤던 거라서. 이게 새로 나온 거구나. 아, 야, 여기 왔다, 느낌 왔다. 간지나지. 노래 이렇게 잘 선정하는 데는 패션도 잘 선정해. 무조건이야. 와! 콜제이 너무 좋은데? 카고 바지? 어. 이거 완전 반윤희 언니가 이거 입어갖고 난리 났잖아. 어. 사장님, 이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은지는 가끔씩 또 이렇게 클래식한 것도 좋아하더라, 그치? 어. 왜? 콜제이. 어. 눈물이야? 뭐가? 눈물이야? 열정이야. 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야? 어. 나 이거 신발은 혹시 얼마예요? 이거? 얼마? 사이즈가 맞겠어? 이거 사이즈 혹시 넣는 순간 낼 거야, 느낌? 구두 미쳤다, 진짜로. 진짜 사고 싶은데? 어, 난 진짜야. 야, 이게 오늘 얘들아, 날씨가 있잖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날씨에도 패션 포기하지 마. 패션, 계절, 상관없어. 오케이? 명심해. 바꿔줘요. 네. 꼭 배워라, 진짜.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황피디. I know when not easy. I like who you are. 그냥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춘 거야, 콜제이. 기분 좋으면 남자들하고 손잡고 춤을 춰야 되나?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부비부비 댄스를 쳐도 되겠네. 그건 안 돼. 왜 안 돼? 내 거니까. 적당히 해. 넌 내 거야. 적당히 해. 내 거야. 이 새끼 뭐야?
야, 득템했다, 득템했어. 아, 제대로. 아주 나이스한 득템이야. 아, 뭐. 제대로. 아주 나이스한 득템이야. 패션은 그때그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간지나네. 간지나? 어. 그나저나 되게 배고프지 않아? 내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 이른지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내가 선택해놨지. 미쳤다 진짜. Let's go 가자. Go go. 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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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정님들. 우리 기른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 또 떡볶이 또 오나전 지대 짱이다. 야 오늘 기분이다. 야 은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케이 콜. 너무 사랑해. 야 나와. 공공 장소야. 왜 이러는데 정말. 기른지 내가 기른지 좋아하는 거 여기 왔잖아. 알겠어요. 기분 좋게 시켜 먹으면 되잖아. 네. 어? 뭐하냐? 뭐하냐? 어? 괜찮지? 네. 어. 저기 사장님 여기 잠깐만 한 번. 안녕. 우리 많이 봤지? 우리 동대문에서 되게 유명하잖아. 우리 알아? 제이? 아 그렇지. 이제 동대문에서 제이 모르면 장사 오래 한 거 아니야. 응. 혹시 난 누군지 알아요? 수정? 수정? 수정이가 누군데? 야. 제이는 알고 나보고 수정이래잖아. 아니 모른다고 하지 왜 이상한 이름 불러. 이거 메뉴 있잖아요. 이거. 네 저희 메인 메뉴는 엽기 떡볶이가 있고요. 또 엽기 볶음탕이 또 맛있어요.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 그러면은 저희가 엽기가 제일 안 매운 착한 맛에서부터. 야 진짜 장난하나. 5단계 그냥 갖다 때려 넣어야지 뭐. 옛날에 뒤진다 돈까스 먹고 뒤질 뻔했잖아. 아, 근데 그때는 안 뒤졌잖아. 살았잖아. 겨우겨우 살았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이게 느끼면서 먹는 거야. 이런지 몇 단계 하고 싶어? 매콤하게 가야지. 그러면은? 글쎄 뭐라 몇 단계 임마? 오 오마이갓. 우와 오나전 이게 가라. 뭐야? 이렇게 닭이랑 당면 가만 예스 예스 드시면 맛있고요. 어머 그리고 아 잠깐만 아니 플레이팅을 좋아한다는 이걸 이거를 플레이팅이라고 하지마. 아니 플레이팅 좋아한다는 이거 지금 고마워요. 땡큐. 아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엽 엽떡은 언제 생긴 거야? 엽떡은 언제 생겼냐면 사실 이게 2003년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거야. 야. 아 오늘 진짜 열받는 일 많네.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 2022년도부터 시작됐고 지금 인기가 핫하잖아 지금. 오나전 시대 짱이다. 그러니까. 동대문 옷장사 하다가 거 씨X 진짜 떡볶이 하나 먹기 더럽게 힘드네. 야 좀 먹자. 동대문 옷장사 하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뭐냐면 이게 내 아는 형이 동대문 옷장사 하다가 완전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엽기 떡볶이 딱 차려버렸어. 어머 어머 어 여기 난리가 나잖아. 아 진짜 이제 한번 먹어보자. 진짜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자. 아 왠지 아, 왠지. 아. 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한 입만 먹어보면 되잖아. 입맛이 막 뚝 빠지는데, 그걸. 이제는 진짜 한번 먹어볼게, 나도. 아, 이거야. 매운 느낌이 싹 입안에 퍼져. 장사하면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풀려버린다던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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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 어, 사장님 옆에서 듣고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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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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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너 어디서 노는 애니? 굉장히 큰 실수했다. 참아! 참아! 굉장히 참아. 큰 실수했어. 매생이 닫아. 닫아 매생이. 못 닫아. 닫아. 못 닫아. 닫아. 못 닫아. 닫아. 조심해줘. 은지야 여기 안에 소세지도 있잖아. 소세지랑 베이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있지. 아! 너무 맛있다. 춤 한번 때리자. 왜?
야! 누가 진짜라 그랬지? 잠깐만! 근데 매콤한 걸 먹으니까 약간 생수가 한 잔 땡기는데 어떻게 한 잔? 되겠다, 야! 한 잔 해! 아! 소주 한 잔 주세요! 고마워요! 아, 주먹밥에 소주 흘리고 앉았네. 야, 야!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주면 되지. 왜 주먹밥에다 소주 흘려? 예정님들. 고맙다. 1900일. 제이랑 만나느라 고생 많다. 사랑해.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생일이어서. 생일 아니에요! 기념일이에요! 오나선 씨, 대 짱이다. 이게 뭐 숙취해소제 이런 느낌인가요? 오케이, 콜, 상쾌하게. 혓바닥 같지? 이게 진짜 매콤해서 딱 난 거잖아. 요 때 입 싹 식혀주는 게 요거잖아. 계란 야채주. 계란 야채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뜨거워, 쿨제이? 뭐 물이라도 갖다 줘봐, 쿨제이! 쿨제이, 왜 그래? 야, 이렇게 뜨겁다고 해봐. 근데 말이지, 쿨제이. 나도 쿨제이에게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 아, 나 미치겠네. 별건 아니고, 요즘 뽀대나고 간지나는 사람들은 다 한다는 러브짱이야. 만드느라 날밤을 꼬박 샜다고. 은지야. 감동 받을 줄 알았어. 나 너무 감동스럽다. 읽어봐. 이 계란을 깨뜨릴까요 말까요? 계란이야 어찌되었든 우리의 사랑은 깨뜨리지 맙시다. 아, 부끄러워. 은지야. 아, 그만. 너 진짜 미치게 한다, 사람. 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 지금 땀 일부러 안 닦는다. 내 눈물이 땀인지 모르게. 울지 마. 사람들이 내가 땀을 흘리는지. 울지 마.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게. 울지 마. 너무 감동적이다, 지든지. 너랑 오래 만나기 잘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동대문에 유명한 브란첼리나 커플이잖아. 섹시하게, 새콤바꾸나게 한번 셀카 박자. 원, 투, 쓰리. 에이. 오늘 이렇게 1900일을 기념해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 날 데리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운걸? 앞으로 1900일, 19000일, 19만일. 19만일? 왜, 뭐가 문제냐? 영원히 죽어서도 함께 하자, 뭐 그런 의미야. 니네 저기 뭐 말투시 하나하나 그냥 반응하네. 열받게. 기억 안 나? 그때 그 남자잖아. 자기가 화냈던. 야, 이 새끼 누구야? 이 새끼 야, 야, 이리 와. 야, 어디 도망가? 또 딴 남자야? 또 딴 남자야? 아, 씨. 어, 안 돼. 도망가. 나 오늘 쟤랑 계속 같이 다니. 도망가, 서가. 야. 서가, 도망가.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네가 내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 서, 가, 도망가. 야, 도망가, 서. 와, 나 열받아서 안 되겠다. 야, 가자, 이제. 쿨제이. 가. 어딜 가? 아, 나 쟤 보고 지금 기분 딱 잡혔어. 갈게. 쿨제이! 어디 가? 나와. 천민이 오빠나 후민이 오빠랑 하면 못 와요, 여기. 이정후.